2022년 11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벌써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 근본적인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질문과 얼마나 맞는지요.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또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애쓰며 고생하며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호두교회에 부르셨는가? 아멘. 아멘. 자, 이런 질문 또 분명히 여러분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이런 질문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많은 질문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이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질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를 만난 것도 질문으로 만났습니다. 질문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도자들, 순례자들은 대부분 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뭐 세계 일주를 하고 배낭여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돈 들여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한국에서는 답을 못 찾은 겁니다. 한국에서도 대학까지 다 나오고 십수년을 학교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복이 낚으러 오겠어요? 아닙니다. 취미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질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세월을 낚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 때우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답을 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버리는가?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질문도 바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은 아동스러운 질문들이니까 보통 초등학교 시절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 질문.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서 사는지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욕망을 구하며 사는 사람. 나는 무엇을 구하면서 사는가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답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즐겁고 오늘 당장 행복하고 오늘 당장 즐거우면 돼. 내일 어떻게 될까 없어요.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열심히 모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왜? 하루 그냥 글판지기 잘 놀라고 행복하게 놀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필요를 구하며 사는 사람. 첫 번째가 욕망을 구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필요를 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집 짓고 사는 것 이런 의식주 문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차도 사야 돼. 그런 거에 주로 관심이 많아서 필요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의미를 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 지식과 판단에 따라 바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보람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자기 절대화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주변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타협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 지도자가 되어도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는 사람.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의 기초 자체가 신앙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범사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껏 무엇을 구하면서 살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팔국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인간이 무엇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다. 팔복의 결론은 예수 잘 믿는 존재가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팔복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justice, 정의, 정의를 빙의하는 정의로워야 돼요.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이 나오면 법적인 단어예요. 법전에 나오는 용어를 디카이오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의무를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디카이오시라는 말이 나오면 의라는 말이 나오면 언약,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구원을 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억압 속에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죠. 율법을 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법을 지키게 만들거든요.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인정 못 받는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 너무 어려워. 그 말씀을 보자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거의 3일은 금식하고 안식일은 일 안 했죠. 안식일에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기는커녕 혹독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잖아요. 관도 들어있고 썩어 그 냄새 나는 시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외식한다. 겉으로 알린다. 겉으로. 겉으로만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참 거룩한 사람같이 보여.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진물이 질질 흐르는 시체만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의를 바리새인들이 행동으로 외식적으로 행했다면 그런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카이오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세운 기준은 어떤 가치도 이 디카이오시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 인간이 세운 가치의 기준은 의는 이 디카이오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될 때, 바른 관계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시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됐다. 내가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복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걸 의라고 합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욕망을 쫓아서 살지 않고, 욕망을 구하지 않고, 필요를 구하지 않고, 자기 절대화에 빠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불교는 자비가 근본입니다. 유교는 효가 근본입니다. 불교나 유교에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희미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의보다는 뭐가 먼저예요? 자비가 먼저예요. 유교는 의보다는 효가 먼저입니다. 어르신을 잘 모셔야 돼. 그래서 제사도 잘 지내. 우리나라는 천년 동안 유교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는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는 피가 흘러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이 예배와 아주 잘 맞는 근본이 되어 있어요. 바탕이. 샤머니즘은 말할 것도 없죠? 무당, 무속신앙. 무속신앙에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무속신앙은 어떤 거예요? 무당 점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언제 태어났어? 그러면 방울을 막 흔듭니다. 그러다가 아, 신이 내렸어. 당신 말이야, 어릴 때 뭐뭐 했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을 심어줘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집어내.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 의를 논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의는 어떤 종교만 의를 논하느냐? 생명의 종교만 의를 논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으로부터는 정의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냐,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경험하기 어려운 처지. 좀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물이 없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줄이는 것과 목마른 것은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오늘 이걸 그런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게 어떤 상태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줄이는 것, 목마른 것은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갈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며칠 동안 한번 굶어 보세요. 밥 한 술, 채소 하나, 물 한 컵 마실 때 그 기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빵 한 조각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의를 구하고 의를 행하고 악과 싸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정의를 세워 완성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조롱과 어떤 압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를 단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그리고 떠나는 것을 전송하고 그 천사들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를 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의인 50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오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고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왜?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배부른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배부른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가장 기초적인 행복이 배부름. 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링컨 동상 앞에서 이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시위를 하는데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른 게 아니고 비폭력 시위를 합니다. 그냥 플랜카드만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연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읽을 것이냐? 그렇게는 안 하지. 같이 읽어야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흑인 인권 운동가가 된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들과 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이걸 그리는 우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통과하여 희망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오래된 흑인 정당을 함께 부르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네. 마침내 자유를 얻었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자유를 얻었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평생 사는 사람에게는 진짜 마카리오스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은 마카리오스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변화,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행복이냐? 고난 중에 기뻐하는 행복.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행복, 기쁨. 죽음까지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매 순간 샘솟는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도 안 됩니다. 폭리를 취해도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왕따를 시켜도 안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칭찬해야 합니다. 남을 격려하고 남을 도와줘야 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단호하게 아닙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목마르고 흙이십니까? 잡히지도 않고 멈추게도 할 수 없는 욕망 덩어리들과 소망 덩어리들을 여러분 혹시 곁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나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능력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능한 자들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아는 겸손으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내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이웃과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갈증과 허기를 내 목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뭐 그냥 목이 마르고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항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항상 배가 고파요. 그렇게 하려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젊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영생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굶주림, 목말라.
그러니까 늘 찾아 헤매는 거, 뭘? 답을 찾아 헤매는 거. 어디 여행을 다니거나 여기 낚시 오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아주 그 마음속에 그 인생의 어떤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굉장히 반응이 심각합니다. 가세요! 오지 마세요!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더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만의 답을 갖고 있어. 답을 갖고 있다고. 사람은 절대로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어요. 인생의 답을 자꾸 자기가 내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아, 이 고난은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누가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행복하게 살면 나를 보고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질 거야. 소망을 가질 거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의 복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신앙을 가지라, 교회를 다니라,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슬프고 행복하고 아픈 일이 나한테 끊임없이 몰려와도 그걸 기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 곁에 가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뭘로 알아? 말씀으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대별하네. 그래서 우리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디카이오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하고 우리를 마카리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마카리오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별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